번째를 찍으면서 생각해온 대화의 부재가 있어. 뭐냐면 프렌즈나 이렇게 연속극을 보고 있잖아요. 연속극을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연속극 드라마 연속극 드라마. 보고 있으면은 이게 첫에는 되게 좀 생뚱맞은데 이게 자꾸 보다 보면 그 드라마에 나온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길 가다가 연예인을 보면은 괜히 친구 같아서 인사를 하거든. 내가. 근데 우리 엄마가 8시 반에 하는 연속극을 거의 한 50년을 넘고 보고 계시는데 등장인물은 대등소리가 똑같잖아. 근데 스토리도 똑같고 그렇게 계속 보고 계시는 거야. 왜 그럴까? 막장 드라마 아니? 막장 드라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주말 연속극이나 이런 걸 보면은 나는 그 연속극을 보는 사람들의 그 비하인드, 심리의 비하인드는 외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 시민들의. 무슨 말이냐면 프렌즈를 예를 들거나 뭐 가십걸도 마찬가지고 뭐 요즘 나오는 연속극도 보면은 이게 나오는 게 다 사실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다 너무 친해. 그러지 않아? 그냥 거기 다 가짜 아닌가? 프렌즈에 나오는 그 친구들은 정말 다 괜히 친하잖아. 그렇지 않아?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밴드 이게 하는 걸 녹화를 다섯 명이 하는 거를 아마 이거를 사람들이 계속 보고 있다 보면 우리가 괜히 친해질 거라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그건 첫 번째고 내가 할 얘기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걸 계속 보고 있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현모나 김현섬이나 경소나 나나 윤주가 이렇게 길 가다가 만나보면 괜히 인사할지도 몰라. 왜냐면은 나 우리 인사 받았는데. 그러니까 길 가다가. 역시 달라. 두 번째는 뭐냐면 인터넷에 보면은 자꾸 솔로로 이렇게 연주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이 많잖아. 왜 그러냐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피곤한 거야. 나는 그런 생각을 오늘 무뚝 많이 했네. 왜냐면 사람들이 혼자 노는 거에 익숙한 거지. 관계를 지속적으로 누구와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 밴드 만난 지 몇 년 됐어 지금? 김은생 나 만난 지 얼마 됐죠? 2004년 3년 14년? 14년 됐잖아. 경서 너도 14년 됐지요? 저는 2005년이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 더 됐네 14년. 사실. 더 됐어 김은생하고 학교에서 처음 만났으니까. 하여간 현모랑은 몇 살 때 만난 거야? 몇 살대로 들어가는 거야? 응? 몇 년지 아니라 몇 살대로 들어가면 잠깐 여기서 이제 네. 김현종 선생님하고 김현모하고 형제가 아니야. 많은 사람들 착각을 하는 김현모하고 김현종은 형제가 아니야. 근데 공교롭게 나를 동생으로 보지. 근데 공교롭게 둘 다 화학공학을 전공 전공했어. 어 그러네. 근데 왜 자기 혼자 말하고 자기 혼자 공부하면서 자기 혼자 둘 다 화학공학을 했어. 오늘 나랑 내 막내 동생이랑 가는데 어떤 분이 나를 인사하시더니 어 안녕하세요 어디 딱 우리 막내 동생 보고 내 아들이냐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동생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나 얼마 전에 담배 사러 갔는데 증구제 설마 진짜로 거짓말 댓글 앞으로 세상에 담배를 아 진짜 어 레알로 레알이 밀어야겠다 레알이에요 믿어야지 내가 미국에서 서른 살에 말투 살 때 증구제 그랬는데 서른 살 때는 누구나 흔히 있는 일이고 동양인들 잘 못 알아보니까 나이 윤주 담배 사러 들어가면은 찡보자고 그래? 담배 안 피웁니다 담배 안 펴? 담배 안 펴 솔직히 근데 가면은 근데 찡은 더 사 정말? 네. 오늘 가면 네. 필수로 하더라고요 필수 아니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세 가지 문제 하나가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첫 번째는 이 현대사회가 외로워가지고 이렇게 토요일 날 주말에 즐거운 화목한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가 나오는 게 보고 싶은 거야. 그게 시트콤에 나는 그 맞지? 아닌가? 아니 근데 내가 좀 너무 사람을 외롭고 쓸쓸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실제로 좀 만나본 바로는 내가 친구가 없어 그런가? 사람들이 싫어하고 내가 사람 만드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그 친구랑 1박 3일 동안 놀다 왔는데요? 너 어디 갔다 왔다고 그랬지? 그래. 그래? 황사 갔다 왔어요. 어, great. 어, great. 아니, 구례 가서 뭘 먹고 왔다며. great. 다 빨리 넘어. 내 생각만 그런 건가? 사람들이 쓸쓸하니까 그거 보는 거 있고 인터넷에 이렇게 사람들이 제 친구 얘기를 듣자면 육아하는 여인들에게 막상 드라마처럼 재밌는 건 없대요. 왜? 왜냐하면 모든 막장 드라마가 속이 다 시원하고 장면 아이를 돌보면서
계속 드라마를 계속 못 보잖아요. 순간순간 채널 보고 그래도 이해가 돼야 되니까. 이해가 다 되니까. 그렇지. 그 장면만 출시하면 돼. 그러니까는 1편부터 2, 3초만 봐도 재밌습니다. 1편부터 안 보고 네. 나중을 봐도 뭔지 다 스토리가 알아. 뭔지 다 아, 이건 고관의 갈등이구나. 이거는 바람핀 거구나. 이거는 자 그리고 드라마를 못 봤다 그러면은 예전 같았으면 이제 블로그에다가 줄거리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야 이제 드라마 끊은 지 오래됐거든. 저 스카이캐슬 보다가 난리 났었어요. 스카이캐슬이 왜 재밌는 거야? 진짜 재밌는데. 아, 장난 아니었죠. 그나마 지금 우리 이런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지금 다 지키고 있지. 맨날 상관없어. 자 다음 곡 원나잇 인 부산. 먼저 스카이캐슬 내가 할 얘기 있어. 첫 장면에 전적으로 믿으셔야 첫 장면에 첫 장면이 뭐지 스카이캐슬이? 대치동 나오나? 나는 그 나 그 말밖에 몰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네? 우리 다음 곡은 잠깐만 첫 번째 들은 곡의 제목이 뭐라고요? 라스트 미닛? 라스트 미닛. 왜 라스트 미닛인지 아세요? 네 이제 폭탄을 설치해 놓고 이제 1분 딱 남았는데 여기서 미니츠가 아니라 미닛이에요. 그러니까 1분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인데 그 1분 동안에 이제 이 빌딩을 빠져나오느냐 못 빠져나오느냐에 대한 긴박함을 담은 곡. 맞습니다. 아니었어요. 기차 타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기차에다 폭탄을 설치해 놓고 이제 뛰어야지 이제 그 폭파 반경에 이제 안 들어가. 다음 곡은 원나잇 부산인데 그러니까 영화를 많이 블록버스터 많이 보면 이렇게 돼요. 보지 마세요. 기차를 폭파시키고서 부산을 가는 거야? 자기만의 레스트 미닛이 있으니까 각자 상상에 맡기시고. 자 원나잇 인 부산은 이제 부산에서 이제 뭐냐 술을 퍼먹고 광안리에서 엎어져가지고 그 롯데 욕했다가 부산 사람들한테 맞아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준비한 얘기는 이런 거야. 뭐냐면 음악하는 사람이 왜 지금 1년간 이제 경제학자가 분석을 한 게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이런 거라 100년 동안 이 왁스에 금을 파가지고 LP판이 만들어졌잖아요. SP판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길게 하려고 롱플레이해서 LP판이 만들어진 거라고. 그러다가 LP판의 컨셉을 그대로 해서 CD가 나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판매하고 이러는 그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100년 동안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100년. 그런데 100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이 기존의 산업 구조가 100년에 이루어지는 산업이 있고 그 다음에 MP3 플레이어가 나오고 아이튠이 나오고 이렇게 저급한 저음질의 음악을 듣기 시작을 하면서 급속도로 이렇게 팽창을 하는 시기가 10년밖에 안 걸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100년 동안이 인더스트리가 그러니까 산업 구조가 이렇게 거기에 적응을 하고 연주하는 사람도 적응을 해왔는데 100년 동안 적응을 해온 거야. 근데 10년 동안 이 갑자기 변하니까 사람들이 적응을 못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음반 산업 자체가 전부 다 망가졌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음반 산업이 망가지면서 온라인 회사 엔트로피 화학하셨으니까 엔트로피 홈페이지 뭐예요? 김현모 씨? 까먹었어. 진짜? 연력학 제일 법칙인데? 엔트로피는 무질서 논리라는 거야. 무질서 논리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그 엔트로피 얘기하는 거야? 엔트로피는 기본적으로 어떤 상 무질서하게 그... 가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야. 총 연력학 제일 법칙이 엔트로피로도 알고 있는데 그 이 법칙이야 엔트로피는 제일 법칙은 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지. 에너지 보존 법칙이지. 석탄이 그대로 있으면 총량은 바뀌는데 그러니까 석탄과 탄소는 그대로 있는데 석탄으로 되는 놈하고 다이아몬드로 되는 뭐 이렇게 똑같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니야? 여기서 그런 논할 거야. 아니 그런데 왜? 그 통량에 음반을 팔리는 그대로인데 이만큼 있는데 통량이 있는데 예전에는 LP를 만들고 CD를 만들던 사람이 이렇게 있었고 지금 이게 쭉 줄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인터넷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그쪽으로 갔다라는 거 아니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개인이 다 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있는 것도 공연장을 가고 음반도 안 팔리고 공연장을 가지고 안 되고 있어. 이제 연주자들이 다 이게 유튜브가 새로운 채널인 거 아니야. 게다가 우리는 360도로 가상 통신사와 연주자가 하는데 그런 거지. 그런데 이제 이런 걸 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아니 두 번째로 그걸 하고 싶었다는 거지. 반응은 썰렁하다. 반응은 썰렁하지. 그걸 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가상 환경에 안경을 써가지고 이걸 보게 되면은 내가 해봤는데 이렇게 고개 돌리고 보는 게 다 보이긴 하더라고. 근데 이게 지금 단점이 뭐냐면은 어지럽대요. 프레임 수가 낮아가지고 그렇대. 이게 전문가 말을 들으려면은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거는 144 프레임? 144 메가헤르츠. 그 게임용 모니터 있잖아요. 그게 144 메가헤르츠 아니야? 난 요즘 그 영화도 지금은 좀 괜찮은데 약간 트랜스포머 같은 거 보면 어지러웠어. 어지럽죠. 안 보여. 그리고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지.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는데 아날로그가 아니니까 뭐 바뀌는 것 같은데 그게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지럽기만 하고 정확하게 보이질 않아. 그래서 이 VR 그 이게 고글이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 어지럽대. 그걸 하려면 너무 느려서요? 아니면 빨라서요? 느려서. 프레임이 너무 느린 거야. 우리 눈은 그러니까 오디오를 훨씬 더 우리가 눈이 정확한 거지. 오디오를 정확히 말하자면 16비트 44.1kHz 였는데 16비트 44.1kHz 샘플링하면은 사람들은 그게 위에 귀가 예민한 사람들은 조금씩 들어 위에 44.1kHz면 그걸 반으로 나누면은 22,050Hz거든. 그 위에 있는 음들은 사람들도 들으니까 그게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게 48kHz로 샘플링하는 게 또 다 나왔잖아. 그래서 그거 DATL. 그지. 48kHz로 샘플링하면 사람이 그 정도까지는 이제 못 알아들어. 그런데
눈은 정보양이 귀보다 훨씬 많은 거라. 그러니까 이게 영화관에서 보면은 나도 극장 가서 보면 이게 어지러워. 트랜스포머 잘 얘기했는데 나도 보면 어지러워.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 모르지만 초창에 나왔을 때는 딱 보면 어 뭐야. 아바타 처음 나왔을 때. 아바타 처음 나왔을 때도 이제 좀 처음에 둠 게임 나왔을 때 울펜스타인가 그 게임 나왔을 때 울렁증거리면서 그 게임 하고 있으면 토했거든요 사람들. 오래 하고 있으면은 둠 게임 해봤지 너. 몇 년도 전? 좀 오래됐지. 90년대야. 우리 애들이 하던 건데. 그런데 지금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총 쏘는 게임 하잖아요. 그럼 난 어지러워. 그게. 프레임이 이렇게. 그걸 놓아도 됐어. 그렇지. 이건 노안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VR은 그거에 더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대. VR 사용자들이 게임 받을 때도 재밌던데. 그거는 그거에 특화된 하드웨어라서 그래. 일본에 이번에 동경에 신주쿠 가니까는 작년에 신주쿠 가니까 처음 VR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VR이 대세라고 이제 깨달은 거지. 근데 VR의 그 다음은 뭐냐면 양경에 그 VR을 끼고서 김현정 교수님이 보는 거를 내가 보는 거야. 그게 이제 완전 궁극적인 거지. 상대방이 보는 걸 내가 보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 안경을 끼고 있어. 그럼 비슷한 영화야. 우리가 다 안경을 끼고 다니는 거야. 그 안경을 안 낀 사람이 없고 다 껴요. 근데 자기가 보고 싶은 방식대로 보는 거야. 딱 누르면 자기 얼굴이 내가 보고 싶은 방식대로 보여 다. 그리고 여기 뭐 환경이랄지 블랙미러 아니 한국에 개봉 안 한 건데 저 비행기 안에서 봤는데 아논이라고 영화가 있어요. 아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시각의 기억력과 기억력을 삭제하고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시각을 다르게 보는 거죠. 제가 경험한 건데 가능하지. 눈을 이렇게 뭔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지우더라고요. 가능하지. 해커가. 근데 이제 기억 정보를 사라지게 하니까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던데. 그게 내가 공부할 때 MIT에서 96년에 이 구글 글라스가 처음 나왔어. 구글 글라스는 아니고 MIT에서 처음 해본 거야. 그 안경을 끼고서 상대방이 보는 거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그게 MIT 미디어랩에서 하는 걸 내가 가서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망막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진짜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콘택트 렌즈처럼 들어가는 게. 근데 어저께 내가 블랙미러라고 영국 그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에서 이게 있더라. 윤주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 그러면은 형벌을 주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최악의 형벌이 윤주 눈에는 이 모든 사람이 다 안 보이는 거야. 살아있지만 모든 사람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내용이 뭐였냐면은 내가 현모가 되게 싫어. 현모가 나한테 막 뭐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내가 프로그램으로 안 들리게 하는 거지? 현모를 지워버려. 그럼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이게 현모가 안 보이는 거야. 말도 안 들려? 말도 안 들려. 상대방이 지울 수 있어 그 사람을. 블록하는 거야. 블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차단이네. 차단이야. 그러니까 카카오톡에서 차단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지. 서로 그냥 안 통하겠네. 서로 안 통하는 거지. 서로 다 지웠으면 어떻게 이 사람 안 지웠는데 저 사람 저 사람 지웠어. 근데 뭐야? 이제 그 가장 큰 형벌이 뭐였냐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죄를 졌는데 윤주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나쁜 죄를 졌어. 그래가지고 윤주를 이제 무슨 조사에 내가 협조하면 너를 풀어주겠다고 경찰이 얘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윤주를 풀어준 거야.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모든 사람을 다 블록킹 해버린 거야. 윤주에게는 아무도 안 보여. 무섭지. 근데 그러다가 피지컬하게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피지컬하게 부딪힐 수 있을 텐데. 안 보이면 엉망진창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스토리 자체가 그냥 SNS를 사람 눈에 집어든 거네. 그렇지. 맞아. 그 그러니까는 얘기야. 정말 플롯이 구태의연한데 그래도 어떻게 연출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명작이 됐을 수도 있고. 시사하는 방법은 있잖아. 내가. 근데 그거 좀 영화 좀 꽤 나온 지 오래된 거 아니야? 아니, 블랙미러는 어떻게 넷플릭스에서 봤는데. 영국 거야. 그렇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가상현실이 지금은 거기까지 갔는데 이게 프레임이 낮아가지고 어지럽대. 내가 해봤는데 어지럽더라고. 강아지는 사람보다 더 많은 프레임을 보는데 그래서 TV 보면 짓고 이러는 건가? 근데 개 독 TV 있잖아. 네. 우리는 전혀 안 보는데. 아 저희 집도 강아지를 채널을 보여주진 않는데 강아지는 시각 자체가 사람보다 프레임이 더 많대요. 그래? 근데 원래 강아지가 시각 시력이 안 좋다고 그랬는데. 청력 아니?
가까이 봐야 돼, 근데. 그러니까, 시력이 뭐 거의 흑백에 가깝게. 흑백으로 보는데 이 속도 자체가 이걸 더 많은 걸 인지한대요. 사람이 인지하는 게 빠르고 그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거는 저 해상도로 따지면 허큘리스 그래픽카드랑 CGA네. 졸라 오래된 듯하다, 이거. 뭐지? 아마 대부분이 못 알아들을 거예요. 허큘리스는, 야, 허큘리스는 진짜 옛날 얘기다. 진짜 허큘리스라고 비디오 카드가 있었어. 그러니까 색감이나 있어야지. 뭐 이런 거는 덜 좀 저거하게 보더라도 뭐 동작 민감하고 그런 건 빨리 보는 저희 집에 TV에 검은 사람이 나오거나 정말 까만색 사람이 까만 뭐가 크게 지나가면 계속 지쳐요. 너 진짜? 신경 강아지네. 우리 집 강아지도 아침에 동물 동장 틀어주니까 계속 보고 있던데. 야, 안 봐. 강아지만 보는데 포퓰리스 CGA 얘기하는 바람에 아재 인증. 뭔지 몰라. 당연히 모르는 게 없잖아. 그래서 이제 다음 곡인데 뭐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 그거였고 다음 곡은 다음 달에는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게 뭐지? 3월에 찾아오는 봄과 함께 찾아오는 거? 지금 봄이랑 관계없이 찾아온다. 봄이랑 관계없이 지금은 사시사철 이 옐로우 저스트 김현모 어머니 10년 전에 화가 나가지고 쓴 곡이 있어. 10년 전에 벌써 화수자를 생겨나고 사실 그것은 아니고 옐로우 원래 왜 옐로우 더스트가 됐냐면은 이게 저 사운드가 황사 사운드잖아 지금. 3초간 무금을 한 이펙터.
너무 대박이네. 예,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 원래 베이스 솔로 끝나고 네 마디 흘려보내는 거 있었죠. 흘려보내는 거. 이게 원래 베이스 솔로가 있긴 있었는데 후반부에 나왔었고. 네? 왜 생각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니 갑자기 그냥 그래도. 아 지금 작곡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기타리스트가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기타가 없어서 그냥 제가 쳤어요. 네. 개관 기타리스트를 모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치시는 분들은 댓글 다시고 이거 구독해야 되는 거예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좋으시면 구독하십시오. 원래 그 구독을 그 강요하면 안 되는 강요하면 안 되고 구독을 의뢰할 때는 저희 동영상이 좋았으면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세요. 이러면 되는 겁니다. 왜요? 그러니까 관종들이 말이지 무조건 대뜸 처음부터 동영상 서두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는 채널을 보면 다 관종들이야. 관종이 뭐예요? 근데? 관심병 종자를 줄여서. 다음 곡이 또 할 게 있나? 다음 곡은 오늘은 지금 현동쌤 집에 안 가요? 집에 가야 돼. 9시 넘었다. 끝났어 이제. 가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자 오늘은 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맞다 아이 마셔 와이시 마셔.